예, 올해부터는 저는 전북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 5년 동안에 우승을 연속으로 했던 그 노하우와 또 우리 김상식 감독의 그 아주 영리한 그런 전술이 다 되면 다르게 되어지면은 올해는 좀 더 쉽게 뭐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울산이 좀 올해는 우승을 하지 않을까. 예, 너무 이 우승에 대한 그런 기다림의 그 열망이 좀 하늘에 알고 있지 않을까. 예, 물론 전북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축구라는 게 또 단순히 그런 부분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울산이 조금 예, 우위에 두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전북이 상당히 우승권에 가까울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는 울산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우승에 도전한 팀이었고 사실 좀 아쉽게 우승을 못한 게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도 딛고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든 전문가분들이 뭐 울산이나 지금 전북을 또 양강체제로 이렇게 뭐 우승의 후보로 지목하실 텐데 뭐 저도 또한 뭐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뭐 올 시즌 많은 선수 유형과 또 저도 제주에서 가서 알겠지만 뭐 좋은 어떤 컨디션을 잘 유지한다 그러면 제주도 거기에 또 우승에 또 도전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 쪽에 점수를 주고 싶어요. 울산이요? 그 이유는 몇 번의 실수 속에서 성공하는 새로운 계획이 있을 거고 그 계획 속에서 결과물로 이제 잉태될 수 있는 시기가 오늘이 이번 연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좀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농아 감독님이 같은 이제 2년째 된 분은 이제 또 파악을 했을 팀에 대한 파악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 선수들이나 팀이 울산에 대한 우승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전북이 전력이 좋지만 또 전북이 또 올해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또 거기 있어서 또 전북이 우승을 위해 또 하는 거에 있어서 더 준비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울산이 우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팀들이 이제 전북을 견제하겠지만 그래도 모든 전력상으로 저는 전북이 낫다고 전북이 낫다 네네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전북이 하지 않을까 전북이 우승할 것 같습니다. 아 전북이요? 예. 여전히 잘 갖춰진 선수들이고요. 또 많은 팬들을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전북이 오시즌에도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ntão, eu queria surpreender, mas eu vou seguir a maioria. Eu também vou de Xambuque. Penso que é um time que conhece bem a competição e sabe como ganhar.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분들을 놀래키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예, 전북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우승 경험이 있고 예, 우승을 해본 팀은 결국 우승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 느낌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북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지금 뭐 팀 세 팀 정도 얘기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승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들 팬들 다 있지만은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나오지 않는 수치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전북이 좀 앞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전북은 우승을 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아직까지 울산 현대는 터득하지 못한 방법이 좀 있어서 전북 현대가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현대를 지목해야 되는데요. 저는 전북 현대를 지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제주팀이 우승에 K리그를 보면 근접할 것 같아요. 그 제주요? 네, 이유는 아마 지금 선수 영입 과정도 그렇고 선수 베스트 스쿼드를 보면 우승권에 충분히 도전할 만한 팀이 됐고요. 또 물론 전북이랑 저기 울산은 올해 또 타이트한 일정 또 ACL 대회도 참가해야 되는데 제주는 ACL 대회는 K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작용에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저희 팀 선수 네, 좋습니다. 쿠니모토 선수를
뽑고 싶은데요. 쿠니모토. 네, 작년 이제 마지막 주에 좋은 퍼포먼스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계속 유지한다면 올 시즌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올 시즌 준비하는 과정을 쿠니모토를 보면 남다르게 잘 준비하고 있고, 항상 개인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 팀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기대가 되고, 부상만 안 나온다면 올해 좋은 모습으로 저희 팀의 주축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선수를 좀 뽑고 싶은데, 이번에 돌아온 김영권 중앙수비수. 네. 네. 그 이유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설레어하고 K리그에 돌아와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준비를 잘한다는 그런 마음을 옆에 있으면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김영권 선수가 저희 바람이기도 하고 좀 MVP를 탔으면 좋겠어서 김영권 선수를 지목했습니다. 네. 저는 세징야 선수를. 세징야. 예. 뭐 그동안에도 MVP를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었던 선수이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충분히 그런 활약을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다만 저희 다른 대구 FC 선수들이 좀 더 도와서 팀 성적을 끌어올린다면 더욱더 그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창민 선수를 뽑고 싶은데요. 네. 그 이유는 그 친구가 이제 군대를 떨어져서 지금 이럴 게 없거든요. 원래 이럴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데, 경기장에서 지금 연습 경기를 해봐도 창민이가 지금 몸이 제일 좋은 걸 알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마 올해 날뛰면 좀 저희 팀도 성적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항상 MVP가 우승을 경쟁하는 팀, 그리고 뭐 우승을 하는 팀, 그런 팀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항상 경기를 K리그를 보면서 제가 뭐 직접 가서 보는 것보다는 TV에서 많이 봤는데, 전북 경기를 많이 보면서 홍정호 선수가 상당히 수비력이 좋고 또 거기에서 중심이다 보니까 이 전북이라는 팀이 더 커질 수 있었고, 워낙 공격력은 워낙 좋으니까 뭐 골은 많이 들어가고 수비에서 상당히 잘 버텨준 것 같아서 이번 연도도 전북의 홍정호 선수가 MVP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팀의 김건희 선수를 뽑고 싶은데요. 김건희 선수, 네, 공격수. 예. 네, 아무래도 대표팀도 다녀왔고 좀 이번에 보니까 몸놀림 같은 게 좀 많이 좋아져서 좀 사고를 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다른 팀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선수가 많지만 전 저희 팀의 오스마르 선수가 MVP 받을 수 있을 거 생각하고. 오스마르. 네. 일단 뭐 공격적으로 득점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수비를 잘하면 우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팀이 또 끈적끈적한 수비력을 보일 수 있는데, 그중에 또 오스마르가 잘 리더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하면 정말 승리 받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K리그 MVP를 뽑는 것도 좀 어려워서 저희 팀의 인천 유나이티드 올 시즌 MVP가 되었으면 하는 두 선수를 뽑았는데, 송시우 선수하고 무고사 선수가 많은 전방에서 많은 득점을 해서 좀 더 팀의 승리를 이끌어주고 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송시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서브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치유타임. 네, 그 이제 적은 출전 시간에 비해서 이제 득점 순도가 높은 편인데, 그런 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선수가 하는 노력에 비해서 좀 스포트라이트가 적은 느낌도 있었는데, 올해는 송수 선수가 이제 미디어나 또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새로 영입한 오거부 선수가 정말 올 시즌에 좀 한번 말 그대로 대박이다가 정말 MVP 후보에 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일단 저 사실 아직 만나질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네, 영상으로만 뭐 프로필을 봤는데 그런 좀 바램은 제가 가지고 있고, 일단 그 영상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위협적으로 생겨가지고 아마 올 시즌 여러 수비 선수들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을 사랑하는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네네. 상위권 팀은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상위 스플릿을 가기 위해서는 또 저희 팀의 또 주 득점포인 물리치 선수가 그렇지 최대한 골을
많이 넘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리 선수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팀의 이제 김대원 선수. 김대원 선수, 예, 예. 뭐, 올 시즌 정말 이걸고 준비하고 있고, 같은 방을 쓰면서. 아, 같은 방에? 예. 그러면서 이제 항상 이걸고 있는 것 같고, 슈팅을 또 막아보면은 작년보다도 좀 더 예리해지고, 요즘 웨이트도 좀 시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예. 슈팅도 조금 세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전북의 홍정호 선수가 받을 것 같고요. 아, 왜요? 이유는 뭐,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선수이고, 또 작년에도 굉장히 수비수인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활약을 펼쳐줬고, 또 올해도 훌륭한 활약을 펼쳐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1, 2위 팀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